유나 씨는 외출 준비를 한다. 화장을 예쁘게 해볼까? 올해 25살. 화장에도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아빠 그 아빠 보기엔 어때요? 눈썹 좀 이거 네, 제가 그러는데 짝짝이다. 네. 짝짝이다. 보자. 아, 이거 누가 그래. 눈썹 네. 그린 거 옆에서 알려준 사람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네. 없어가지고 계속 찾아보자. 또 눈썹 홀로 딸을 키우려면 별걸 다 해야 한다. 네. 근데 이게 왜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면 이상하지 않나? 야, 이게 3시간 이상하다 이거 하면서 막.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도 미리 공부해 둘 걸 그랬다. 여기 나 여기가 네. 이 피트로 여기가 네. 연구처럼 돼 볼 때 연구처럼 야 이게 그래서 어려워. 이제 아빠가 전문가 되겠는데? 딸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보이는 건 웬일일까? 이상하다. 어디가? 내 딸이 가만있어. 아무리 봐도 정답을 모르겠다. 완벽해. 완벽해. 됐어. 완벽해. 네. 네. 버스 같은 거는 진짜 멀리 있거나 뭐 급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다 할 때는 타고 안 그러면 주로 거의 걸어갑니다. 거의. 가뿐한 걸음으로 찾아온 것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나 오늘 화장했어요? 네, 제가 오늘 화장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했어요. 눈썹 또 한 거네? 네. 근데 안 돼. 이거 이렇게 마지막이지. 유나 씨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일자리 정보는 물론 취업 교육도 안내받는다. 엄청 빨라요. 작년 10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와. 사실은 우리가 직종을 정할 때는 사무 보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만 그때 우리가 그 병원 안내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행정을 보조할 수만 있는 업무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지원하면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때? 이것도 예. 몰라요. 예. 어디 있느냐만. 그렇죠.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KBS 장애인 앵커 시험에도 도전했던 그녀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이 높다. 이거 아직 카드가 없으시잖아요.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력서만으로도 아예 면접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만약에 중증장애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다면은 유나님 이력서를 보고 거절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나 선생님 이 친구야. 유나예요. 유나 아버님이고 우리 앞으로 유나 담당해 주실 원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아, 저기 그 왕한설 쌤도 너무 예쁘시고 옆에 쌤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유나가 예쁜 말을 잘해. 마음에 사로잡네. 그러니까요. 완강한 세상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작은 기회. 유나 씨는 오늘도 간절히 바란다. 24시간 딸에게 고정됐던 시선이 오랜만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뭐 좌석은 많네요. 코로나 이전엔 주로 여행 업무를 대행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유원 씨. 3시 40분이 있고 3시. 제주도 가신 형님 계시는데 이제 예약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항공하고 그다음에 버스하고 예약해주고 있어요.